남은 시간 50분인데 50분 동안 수업해볼까? 아니요 50분 못해요. 왜? 왜냐면은 안 되니까. 네,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뭐 생물 다양성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헷갈려라. 보존이랑 보전이랑. 보존, 보전 차이가 뭐냐? 보존은 그러게요. 보존이랑 보전은 뭐예요? 보존은 그대로 우리나라 애국가의 길이 보존하세요? 보전하세요? 전, 전달. 보전, 전이죠. 보존은 유지시켜주는 걸 보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세가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잘 지켜주자. 보존하자.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보존이고, 넘기는 걸 보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구해가는 걸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물 다양성의 보존인데, 자, 이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하는데, 잘 지켜진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치. 왜 그런 생물 다양성이 점점 감소하냐? 그 감소 원인은 뭐냐라는 거지. 감소 원인.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근데 인간의 활동이 이 생물 다양성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솔직히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소 원인, 뭐에 대해서?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만,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라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럼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있어. 서식 단편화라는 게 있어요. 서식 단편화가 뭘까? 단편화. 단편화가 뭐예요? 줄인다. 근데 이게 단순히 줄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원래의 생태계가 있었어요. 원래 이런 서식 공간이 있었는데, 이 서식 공간을 어떻게 했다? 서식 공간을, 하나의 서식 공간을 어떻게 버렸냐면, 중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버렸어. 이런 식으로 도로를 내버렸어. 딱 도로를 만들어 버린 거지. 그럼 그냥 이거는 단순히 면적 감소가 아니야. 단순히 면적 감소가 아닌 것이 뭐냐. 원래 여기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어. 살고 있었는데, 서식이 줄어드니까 어때? 얘네들이, 서식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개체 수 줄었겠지만, 문제는 이동이 안 돼. 이동을 못 해요. 예를 들어, 암컷, 수컷이 어디 살다가, 암컷, 수컷, 대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짱나는 거야. 그냥 뒤져. 그냥 죽는 거야. 이동 못해. 이런 걸 뭐라고 해?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잘리니까 교류가 안 돼서 더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서식지 단편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그래프 상에서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 보존 면적, 보존 면적. 보존 면적 대비 생물 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 면적 대비 생물 수. 그럼
그럼 보조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 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 그렇지. 보조 면적이 줄면 원래에 대해서 보조 면적이 줄수록 생물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 즉 이게 뭐냐? 생물 다양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의 개념이 아니야. 서식지 면적이 줄어드는 개념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모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게 서식지 단편화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살펴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불법적인 포획과 남획입니다. 솔직히 이제 여기에서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우리가 소를 잡아요. 우리가 베지테리언 아니잖아. 채식주의자 아니죠. 여러분 고기 먹잖아. 고기 솔직히 맛있지. 솔직히 맛있지. 맛있어. 많이 먹어요. 근데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사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사냥?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식량이니까. 응? 불법적인 포획과 남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량이야, 식량. 식량 자원은 어떻게 해야 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응?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과한 거지.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끼를 하루에 한 마리를 먹어.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 사자, 호랑이. 그러니까 여러 생명체들도 다 뭐해? 육식동물은 초식동물 잡아먹고 살잖아. 초식동물은 풀 뜯어먹고 살지. 얘들은 지딱 먹을 만큼만 먹는 거야.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마리 토끼를 먹는데 토끼를 100마리 잡았어. 왜? 한 마리 먹고 99마리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남에게 남에게 지나치게 잡는 거. 과해지면 문제가 되더라. 중국에서 불법 어선들 오잖아. 고기 잡아. 걔네들 문제가 뭐야? 그 여러분 그물 있잖아요. 그물도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알아요? 그물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놨을까? 작은 체들을 위한다. 자, 그물의 규격은 왜 정해진 걸까? 그물의 규격은 왜 정해져 있는 걸까? 티어를 살리기 위함이. 아직 어린애들은 잡아버리면 이 종이 사라져버릴까? 딱 먹을 만큼만 잡기 위해서 티어를 살려주기 위함이지. 근데 이게 잡다 보니까 큰 것들만 잡히잖아. 아무래도 어업량이 부족해. 뭐 어떻게 돼? 불법적으로 그물의 규격을 줄여버려. 그럼 더 작은 애가 잡히겠지. 씨가 마른다. 씨가 마른다. 씨가 마른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해지게 되면 이를 통해 어떻게 되는 거야? 생물 종 자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독도강치라고 들어봤어? 독도강치? 독도강치? 응? 독도강치 처음 들어봐요? 원래 독도에 살던 그 바다사자 비슷한 애들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독도강치하고 뿔키 걔네들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독도 쪽에 살고 있었는데 다 잡아버렸어. 지금은 독도강치가 멸종해버렸지.
거의 그냥 잡아 산을 쌓아놨어 그냥. 산을 쌓아서 많이 잡아. 이렇게 우리나라 고대 시대 보면은 막 동해 옥저 이런 나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동해 옥저 특산물 중에 뭐가 있냐면 과하마, 반어피 이런 게 있습니다. 단궁, 단궁은 활이죠. 과하마는 뭐야? 키가 좀 쬐끈한 말이에요. 좀 뭉퉁하게 생긴. 반어피는 뭘까? 반어, 인어 아니고 이거 독도강치 얘기하는 거. 얘네 반어피면 가죽이죠, 가죽. 이 가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었거든. 잡아 썼단 말이야. 거기 특산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지. 왜? 너무 많이 잡아서 포획남획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불법 포획 및 남획은 생물종을 감소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물 규격도 정해보고 낚시도 제한을 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환경은 문제가 아니야.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보통 산에 가면 뭐예요? 힘들어. 아, 힘들 들지만 가다가 나뭇가지 꺾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어, 꽃 예쁜데? 툭. 꽃 예쁜데? 툭.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해줄까? 신랄하게. 꽃이라고 하는 건 식물의 생식기관이지. 뭘 뜯는 거야? 사람 치고. 괜히 뜯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들죠. 그게 마치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가다가 나뭇잎 위에서 툭 뜯는 건 지나가다가 지난 생인이 갑자기 여러분 머리카락 잡아 뜯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 씨, 코가 예쁜데? 코 뜯어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예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라는 거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자연선택이란 말 알죠? 자연선택. 자연선택이 뭐야? 진화에서 살아남을 그 뭐냐 진화로 이어지는 다인의 자연선택설이 있잖아요. 근데 코끼리가 이제 하도 코끼리를 많이 잡다 보니까 상아가 없는 코끼리 개체수가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연선택설이 아니라 자연선택이 아니라 최근의 진화의 트렌드는 인간선택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간들이 하도 날씬거 흰코 뿔소 멸종하잖아. 이제 흰코 뿔소 생식능력이 없어. 이제 수컷 한 마리만 살아있죠. 흰코 뿔소 이제 사라집니다. 만들 수가 없거든. 법대 기술인 것도 아니고 생명체 멸종. 멸종 강림까지 가버리고 있는 거지. 자, 이걸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회가 꼭 꺾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요? 불법적인 포획 남해. 왜 또 뭐가 있을까요? 그치, 외래 생물의 포획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외래 생물은 여기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뭐 이렇게 짐을 통해 이동을 해가지고 어쩌다 우연히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뭐 미국 같은 데 태풍 같은 거 불잖아요. 태풍을 타고 개구리 올라 대륙을 횡단을 해가지고 툭 떨어져.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외래 생물 도입은 다 뭐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황소개구리죠, 황소개구리. 뭐, 황소개구리. 유테리아. 뭐, 블루길. 베스. 블루길. 베스. 베스. 이런 거. 베스가 아이냐 어이냐? 아이지. 어, 그치. 베스. 그 다음에 붉은 귀고. 뭐 가시바. 미국자리. 돼지풀. 종류도 허벌나만. 황소개구리 맨 처음 뭘로 들어왔어요?
식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뉴트리아 식용. 그 왕쥐를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식용으로 들어갔죠. 블루길, 베스, 낚시꾼의 손맛을 위해서. 낚시꾼의 손맛을 위해서 참 재밌거든. 낚시대회 하려고 풀어놨는데 이게 퍼진 거야 지금. 붉은 기거. 이거는 애완 관상용이죠. 옛날에는 시장 가면은 그 조그만한 붉은 것들을 팔았어요. 애완용 키우러. 그러다 좀 커지면 갖다 버린단 말이야. 하수구에 버리고 막을 버려. 이게 강으로 호수로 들어가면서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지. 외생물이 들어오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기존의 생태계가 얘의 교란을 일으켜. 왜냐면 얘네들은 뭐가 없으니까. 천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기존 생태계는 각각의 천적 관계가 있어서 누가 뭘 잡아먹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개체수가 조절이 안 돼요. 얘네들이 킹왕짱이 돼버리는 거지. 최종 포식자가 돼버려요. 얘네들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것도 뭐가 이렇게 개체수가 줄면 얘가 이제 잡아먹지 못하니까 개체수가 저절로 줄어야 되는데 다 먹어치우거든. 황소에 심지어 뱀이랑 조그마한 새도 잡아먹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개념이죠. 블루길 베스트면 그 강에서 이겨낼 애들이 없어. 딱 하나 있으면 딱 하나. 가물치. 근데 서식지가 달라. 블루길 베스는 중하류, 가물치는 약간 상류. 그러다 보니까 그 매년 이제 블루길 베스 죽이려고 가물치 그 쬐깐한 유어 있잖아. 유어 치어들을 풀어 이렇게. 가물치 풀어. 큰 효과 못 보고. 뉴트리아도 왕 쥐다 보니까 쥐가 겁내 커요. 다 갉아먹고 살지. 다 풀 다 갉아먹어버리고 다 잡아먹고. 붉은 거북도 붉은 거북이랑 비슷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뭐냐 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게 이제 남생이라고 있는 남생이, 자라남생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좀 순둥순둥해요. 붉은 거북은 발톱도 두꺼워가지고 다 긁고 다녀요.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놈들이지. 그래서 혹산 이런 얘기가 있었어. 황소의 우리 천적이 무슨 구렁이 가마리가 있단 말이야. 미국산이거든요. 황소의 미국산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들여오자,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뭘 것 같아? 얘의 천적은 그럼 누구야? 얘가 적응했다 쳐. 그럼 얘는 더 이제 사람 정어보다. 아까 얘기한 블루빌 베스 가물치 있잖아. 가물치 우리나라에서야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이지만 얘가 미국으로 건너갔어. 가물치가. 그래서 거기 강과 호수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자 있다. 원래 우리 감자 크긴 크지만 와 거기 감자 이제 괴물 같아. 괴물 뭐, 물 속에 사는 뭐, 용 같아. 감자 보면 공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국 감자 치나 막 나오고. 감자치가 원래 우리나라 놈인데 건너가서 미국으로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공항이나 이런데 보면은 생물체는 못 들여오게 돼 있어요. 함부로 못 들여오는. 이게 이제 방역이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갖고. 그러니까 막 옷 속에다가 막 새 조그만 거 마치 넣어놓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외생물이 도움이 되면 그럼 그것들이 또 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환경. 환경오염에 의해서 이제 저절로 이제 다 죽어나는 거죠. 인간 스스로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감소만 시키고 말 것이냐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대책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 일단은 서식지를 뭐하는? 서식지 보호전이죠. 보호전. 더 낮게
바꿔주는 거지. 서식지 보자. 그 우리 4대강을 하면서 수로를 정비를 했죠. 수로를 정비를 했어요. 거기서 많은 이런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늑지나 이런 게 사라졌어. 원래 좀 이제 약간 습원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싹 다 정비를 해. 주변이 깨끗해졌을지언정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알아요? 새만금 간척 사업. 갯벌을 다 막아가지고 많은 다 막아가지고 그걸 다 농지로 썼어. 그래서 갯벌이 사라져가지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고 서식지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지.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서식지를 다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발을 개발 그만하고 여기 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이제 생태통로라는 건데 생태통로라는 걸 설치하는 건데 아까 저기 서식 단편화되어 있었잖아요. 생태통로라는 게 뭐냐면 이동통로야.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는 굴을 파거나 지하굴을 파거나 이렇게 다리를 놓거나 이거 할 때도 이제 주변에 조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막 다람쥐나 청설모 이런 것들이 생태통로를 만들었더니 잘 안 지나가더라고요. 난 원인을 보니까 다 드러나게 만들어놨던 거지. 그냥 다리 하나 딱 나놨어. 육교차.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치워요. 치는 게 문제가 아니. 도로 위로 이렇게 해놨지. 근데 못 지나가. 왜? 포식자들이 거기 대기 타고 있으니까. 가다가 보이면 팍 채가잖아. 지나가려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숲으로 이렇게 다 쌓아놨더니 잘 이동을 하더라. 생태통로.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포획 남획은 하면 안 되지.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를 해야겠고 이번에 좀 이제 사회 단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또 그다음에 외생물 도입을 역시 금지해야지. 그래야 하겠죠. 그다음에 금지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사전 검증 작업을 할 거죠. 미리 그냥 풀어나보면 또 안 되니까 주변 비슷한 생태계에서 나보고 이제 상태를 좀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의 종의 보호 및 관리 이렇게 해줘야 하고 또 관련 법을 제정해야죠. 법 제정하고 여러 가지 협약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경오염 문제야. 환경오염 문제. 따라서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어떤 거 있어? 태양 광이나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러한 것들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태양광 주택이라거나. 태양광 주택이라던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광 주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줄이기 위한 뭐 하이브리드 기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읽어 내야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저탄소 녹색 성장. 그러니까 이산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발전할 수 있는 숲도 많이 키우고. 여기 이제 생태도시가 이제 그런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켜야겠다. 아, 그리고 멸종 위험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뭐냐면 그게 하나가 이제 종자 은행이라는 건데. 종자 은행. 이거는 좀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종자 은행 기억나죠? 뭘? 씨앗 종자들을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 다양성 노력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다 아닌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